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블로그 강의도 그렇고 다이어트 단톡방도 그렇고 저는 완전 초보인 시절부터 했어요. 스터디로 모여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회비를 걷어서 그걸로 수익이 처음에는 만들어지고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아 학위가 있어야지 강의가 가능해 혹은 영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지 강의를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지금까지도 저는 강의를 못했을 거예요. 블로그로 돈을 많이 벌고 싶기는 한데 혹은 블로그를 계속해서 운영 중이기는 한데 방향을 잘 못 잡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수익 쪽으로만 맞춰서 거기에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예를 들면 애드포스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휴 마케팅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수입은 굉장히 적어요. 애드포스트나 제휴 마케팅의 수익이 많으면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이 적어요. 진짜 많이 적어요.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휴 마케팅 특히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또 여타 DBDBDB라든지 이런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분들이 강의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어디 수익이 더 많은가?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이 더 많은가? 아니면 그 쿠팡 파트너스 노하우로 강의를 하는 수익이 더 많은가? 보니까 강의 수익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제가 블로그 강사를 시작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블로그를 시작을 해서 저도 블로그 강의를 듣고 또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들도 많이 들어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 강사님들이 저는 블로그로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저는 연봉 1억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연봉 1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 분은 애드포스트로 만들었나?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애드포스트 수익이 아니라 강의로 돈을 버신 거예요. 강의로.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아, 내가 블로그로 돈을 벌려면 블로그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혹은 어떤 분은 쿠팡 파트너스로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자, 이분도 그래서 보니까 무엇으로 돈을 벌었지? 라고 해서 보니까 쿠팡 파트너스로 300만원을 번 게 아니라 강의로 300만원을 번 거예요. 돈을 번 게 보니까 다 강의로 벌고 전자책으로 번 거였어요. 근데 그 강사님들이 절대로 블로그 강사를 해라 혹은 쿠팡 파트너스 강사를 해라 이런 말씀은 절대로 자신의 강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분들의 주수입원은 쿠팡 파트너스나 애드포스트가 아니라 강의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강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쟁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보면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수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콘텐츠로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강의로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애드포스트 수익이나 제휴 마케팅 수익이 아닌 여러분들의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애드포스트나 제휴 마케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콘텐츠로 돈을 번다 했을 때에는 적게는 이렇게 6가지로 여러분들이 수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돈을 버실 수도 있습니다. 강의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강의도 쉽게 말씀드려보면 자, 강의를 처음부터 거창하게 여러 사람 놓고서 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쉽게 바로 강의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 컨설팅. 자, 1대1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코칭이 될 수도 있어요. 코칭. 자, 코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부분을 나보다 좀 더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코칭을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줌으로 하는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1대1로 하건 1대다수로 하건 줌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통화로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노하우를 전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화로. 자, 30분에 얼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최저 시급이 올해 8,500원 정도 돼요. 자, 8,500원 정도라고 하면은 30분에 5,000원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일단 수익을 발생시키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단톡방을 운영해서 단톡방 회비를 걷고 또 함께 어떤 과제를 목표를 주어서
그 과제를 계속 수행을 하면서 회비에 어느 정도는 환급해주는 시스템으로도 단톡방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단톡방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5만원의 회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회원들이 내가 무언가를 먹을 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죠. 내가 먹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의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원래는 생각 없이 밥을 먹는데 내가 무언가를 찍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밥을 차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나만 보는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자, 그걸로 인해서 다이어트 효과는 있어요. 네, 이거는 논문으로도 있어요. 자, 다이어트 효과가 내가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했는데 이걸 공유하는 단톡방이 있다 한다면 그 단톡방은 인기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비를 내요. 자, 그리고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매 삼시세끼를 다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하루에 몇 장 이상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수행을 했을 경우에 회비를 환급해 주는 거예요. 회비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거죠. 5만원이다 했을 때 만원 환급을 해준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단톡방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전문가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단톡방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카페도 가능합니다. 카페. 자, 카페는 단톡방에 있는 거를 그대로 카페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회비를 낸 회원이 등업이 돼서 그 게시판에서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블로그에서 내 그 단톡방을 홍보한다든지 카페를 홍보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강의를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단톡방 운영 경험도 강의로 만들 수가 있고요. 혹은 다이어트 성공 사례로 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강의 내용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그 강의를 녹화해서 VOD로 판매도 가능해요. VOD로 판매를 하면 자동 수익이거든요. VOD나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강의를 계속해서 하지 않아도 그 강의를 사는 사람이 있으면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자동 수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내가 꼭 어디에 분야의 전문가여야지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이 가능하십니다. 자, 블로그 강사는 처음부터 블로그 강사였나요? 누구나 다 초보의 시절은 있어요. 그쵸? 그 초보 탈출을 한 경험만 가지고서도 전자책을 만들 수도 있고 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블로그 강의라고 하면 무조건 방문자가 되게 많아야 되고 또 뭔가 수익을 많이 낸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블로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왕초보로서 이 왕초보 탈출하는 강의가 필요하기도 해요. 자, 그 강의를 유료로 판매하냐 무료로 판매하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블로그 강의도 그렇고 다이어트 단톡방도 그렇고 또 하다못해 영어 강의까지도 저는 완전 초보인 시절부터 했어요. 스터디로 모여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회비를 걷어서 그걸로 수익이 처음에는 만들어지고 1년 정도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강의를 시작했을 때마저도 제가 영어를 전공했거나 학교를 졸업했거나 혹은 유학을 갔다 와서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공부했었던 그 경험 때문에 강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아 학위가 있어야지 강의가 가능해 혹은 영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지 강의를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지금까지도 저는 강의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보다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시작을 하세요. 일단은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강의가 필요하신 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라.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후 순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